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들 반가워요.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냄새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신의 냄새는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사람들한테는 각자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맞지 못하죠. 우리는 좋은 냄새, 나쁜 냄새로만 그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그 냄새의 이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강아지입니다. 개의 주인은 대본에 알아봐요. 근데 얼굴을 보고 이 시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후각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양도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옷차림도 바꾸고 얼굴도 가리고 그렇게 있어도 개는 대본에 자기 주인을 찾습니다. 근데 막 냄새를 뿌려가지고 헷갈리게 하면 개가 눈으로 보고도 못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헷갈려요. 후각에 훨씬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홈인스펙터로 일을 했어요. 홈인스펙터는 집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인도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백인이구나, 라티노구나, 중국이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대충 알아요. 왜냐면 냄새가 확 이렇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뭘 해먹고 또 그들이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사는지 이제 그것이 그 집에 배어 있기 때문에 집에 물건을 다 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이미 벽이나 이런 데 다 배어 있는 그 냄새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에게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또 어떻게 먹고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드러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냄새가 나야 되냐? 한마디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향기 내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향기가 난다고 느낀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저는 집을 이렇게 정리할 때에도 이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요. 버릴 것과 사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쓸모없는 것, 더러운 것, 집에 어울리지 않는 건 다 갖다 버려요. 그런데 집에 필요한 것, 어울리는 것, 이런 인테리어의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매치가 되는 것, 이런 거를 위주로 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걸 사죠. 쓸데없는 걸 사지 않아요. 사면 짐이 되니까. 이 오랜 이사 경험을 통해서 이 체득한 노하우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집이 대부분 깔끔합니다. 비싼 게 많이 없을 뿐이지 깔끔해요. 근데 어떤 집을 가보면 비싼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너저분해요.
좋은 거 다 갖다 놨거든요. 좋은 거라면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좋은 것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시간도 주셨고요. 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린 상태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때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요리사에게 있으면 음식이 나오지만 강도에게 있으면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쓰고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이, 버릴 것들을 버리시고 갖출 것을 갖추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로 의로운 자, 그리고 깨끗한 자,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갖추어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육될 때. 이 양육된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가르침은 이 디다케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전달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주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양육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파이듀사, 파이듀오에서 나온 파이듀사, 그 단어가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머니가 아기 곁에 있는 것.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 곁에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와 함께 지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삶의 방법을 체득합니다. 밥 먹는 법도 배웁니다.
뭐가 위험한 건지 배웁니다. 어디에 가면 되는지, 어디에 가면 안 되는지를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국영수를 가르쳐주진 않죠. 과학을 가르쳐주진 않죠. 대학 전공 과목을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 밑에서 배우는 것이죠. 지식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자녀가 되는 법을 배우고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양육된다는 것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양육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24시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자신을 배우도록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양육 많이 합니다. 근데 양육자가 피양육자를 보통 양육한다고 할 때 교재를 사죠. 교재부터 만듭니다. 교재로 가르치려고 해요. 이거는 디다케적인 것이죠. 교육한다는 거, 가르치는 정도인 것이지 양육은 아니에요. 진짜 양육은 그 사람의 생활을 알고 그 생활 깊이 내려가서 함께 그것을 공유할 때 양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고 그 사람도 직장이 있고 나도 직장이 있는데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28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으로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양육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양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중에 여러분 자는 시간 8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빼고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 동기부여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늘 주님께 모든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내 삶에서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그때서야 예수님 만나겠다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선 양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동행하고 항상 같이 있고 항상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15절 말씀처럼 권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위로 책망도 당합니다.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장난을 합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가만두겠습니까? 혼내야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혼났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혼나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 저런 방향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옳다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우리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하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께서 통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악취만 날 뿐이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를 제대로 낼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온전한 예수의 향기를 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그 향기에 취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날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주님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 2, 3, go! 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십자가 보네 세상 등치고.